여기는 좀 골목길 살짝 안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거든요. 처음에 못 찾았어요.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 민하우스. 자, 오늘은 여기를 체크인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안쪽에 있습니다. 약간 어두운데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이거 새 호텔이래요. 이름은 민하우스라는 데고 이쪽으로 나와보면은 와 너무 이뻐요. 숙소가 막 크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 발리 왔을 때 이런 게 비슷하게 생긴 호텔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수영장이 막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1층부터 2, 3, 4층까지 약간 발리에 있는 그 리조트랑 분위기가 조금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네이처 프렌들리,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그런 호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코니나 뭐 이런 데마다 보이시죠? 식물 같은 것들 이렇게 쫙 있는 것들. 자, 민하우스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권 달려서 여권 줬고요. 그리고 여기 호텔이 이게 문을 이게 닫고 있어서 이게 호텔인가? 라는 그런 약간의 느낌은 있어요. 근데 안에는 인테리어 끝내주죠. 그리고 바깥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수영장 보이죠? 호텔이 그렇게 큰 호텔은 아니에요. 근데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엄청 깔끔해요. 네. And if you need anything, call us number 0 and we will help you. 예, 어느 호텔이나 똑같겠지만 전화로 번호 0번 누르면은 네, 도와준다고 프론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Okay. Can you wait me a minute? I check the room again. And okay. When we come back. 오케이. Okay. 네. 저보고 여기 잠깐만 기다리라고 자기 방에 룸 체크 한번 해보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저는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We have some tea and cake. Oh, okay. Enjoy it. When we okay. Finish. Thank you very much. 체크인을 하면 이렇게 시원한 물수건, 그 다음에 오레오처럼 생긴 거, 오레오 맞지? 오레오 쿠키 두 개, 그리고 여기에는 뭐 망고 좀 덜 익은 거하고 수박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티가 이렇게 있는데.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렇게요. 네, 침대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이게 새 호텔이라 그런지 TV도 42인치 TV가 있고요. 샤프 거네요. 그리고 네, 수건 있고, 여기 주방도 있고, 여기 테이블도 있고, 여기 옆에 주방도 있어요. This is what kind of room? What kind of room? Studio with balcony. 아, studio with balcony.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아, 네, 발코니가 있는 스튜디오. 아, 여기에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 또 보시면은 이쪽에 네, 샤워실 있고, 욕조는 없어요. 변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발코니에요. 이렇게 생겼죠. 네, 아, 1층이면 더 좋았을 텐데. 오, 저기 3층 저 반대편 저기 앞에는 아마 엄청나게 큰 스위트룸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Okay, I want to show some okay. information. Okay, go ahead. In the hotel, so you have tea, coffee, mm-hmm. roast is free, mm-hmm. two bottles of water is free. Mm-hmm. Everything here, and in the cooler, you have to pay for it. Okay, 이 친구 얘기하는데 이제 요거 티하고 여기 아래 보이시죠? 요 티하고 커피, 그 다음에 this free? Yes. 아, 요거 여기 특이하네. 여긴 과일도 주네. 요거 공짜고 요 물 두 개. 아쿠아피나라고 쓰죠? 어떤 호텔은 자기네 호텔 이름 마크 달고 물 닫는데 저는 그건 실내는 안 가고, 아무튼 여기 있는 건 공짜, 여기 있는 거 와인까지 있어요. 여기 앞에. 네, 여기까지는 이건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이 친구 또 냉장고 보여주는데, 그 냉장고에 보시면은 여기 음료들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은 다 공짜가 아니에요. 역시 미니바죠? 이용해야 되고. Okay. In our hotel, we have this is for weight. Okay. Yeah. And two sandals. 네, 이거 핸드 타월 있고요. 그다음에 and sweep. 아, 여기에 이거 샤워 가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일반 호텔에 다 있는 파란색 슬리퍼 있죠? 네, 그거 두 개 있고 헤어 드라이기. This is the hotel information. Okay. That's the Wi-Fi password. Time for breakfast, and if you need something, call me number 0. Okay. And moreover, we have a spa service on the fourth floor. Okay. And if our guest, you have 15% discount. 15. Yes. Okay. Correct. Okay. 4층에는 여기 뭐 마사지하고 스파 하는 데가 있는데 15%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이따 저 금액이나 한번 더 체크를 해보죠. Thank you so much. Finish. Yes. Okay. Thank you very much. Enjoy your stay. Okay. What's your name? My name is Kelvin.
Kelvin. Kelvin. Okay, thank you, Kelvin. Bye-bye. Okay, see you. See you around. Bye bye. 자, 이래서 저 프론트데스크에 있는 직원 켈빈의 소개를 받았어요. 디자인 쪽으로는 좋네요. 여기 앞에 벽에 돌들도 보세요. 이 앞에 저 빨간색 저 벽에 있는 돌. 저거는 미선 유적지 가면은 저런 색깔의 돌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좋네요. 깨끗하고. 저는 주방이 있는 게 마음에 들긴 해요. 근데 뭐 제가 뭐 주방에서 뭐 해 먹겠어요. 그릇 같은 거 있으니까, 그릇 있어서 그랩으로 음식 주문하거나 그러면 음식 같은 거 막 그 쌀국수 국물 같은 것들 그냥 비닐봉지에 다 담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먹을 그릇이 없잖아. 근데 여기는 그릇이 있네. 네, 그러니까 좋네요. 자, 사실 볼게요. 오메노티가 이런 병에 뭐 베스젤 있고 샴푸 있고 뭐 컨디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비누 이렇게 있고 샤워캡, 면봉, 이 긴 거는 뭐 칫솔, 이거는 빗, 그 다음에 면도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있고요. 그리고 워낙 새 호텔이라 그런지 이건 뭐지, 아무튼 이쁜 게 뭐 있네요. 컵 있고, 그 다음에 핸드타월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돌아서 여기에 요거 전기 스토브 있고요. 그 다음 위에 봤더니 볼게요. 네, 요거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기 주전장.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데. 프라이팬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각종 그릇들. 그죠? 여기 그릇들. 그리고 여기에 아래 퐁퐁하고 수세미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 한번 나가볼게요. 발코니 보시면은, 자, 아래. 네,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테이블하고 의자 있고,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호텔 지으신 분이 디자인을 공부하신 분 같아요. 건축 디자인 같은 거. 이 벽은요, 화산석,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는.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호텔 이렇게 미음자로 생겼죠. 네, 양옆으로 저기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옆에는 저기 계단이고요. 네, 식물 같은 거 배치 이쁘게 해놔서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멋있긴 하겠다. 근데 저 식물 이파리 말라갖고 이제 떨어지면 저게 다 수영장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청소하시는 분 되게 힘들겠다. 자, 아무튼 이래요. 아무튼 깔끔하고 새 호텔이라 좋긴 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저 위에는 막 옥상에 나무 같은 것들도 몇 개 심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저 위에 마사지 뭐 스파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 그 설명해 주신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 호텔의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는 이 침대 매트리스 있잖아요. 이 매트리스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침구도 너무 깨끗하고 좋고요. 매트리스가 당연히 깨끗해야죠. 이 매트리스의 이 느낌도 좋아요. 아주 살짝 폭신폭신한 느낌. 저는 막 폭신하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여기는 아주 정말 푹신, 살짝 푹신하게, 좀 약간 비싼 매트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침구도 너무 깨끗하죠. 이건 좋네요. 이 호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 친화적인 호텔인가 봐요. 요즘에 다낭에 약간 이런 식의 호텔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발코니에다가 식물들을 이렇게 놔요. 그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은 자라면서 아래로 계속 이제, 아래로 이제 자라는 뭐 그런 뭐 아이비 같은 그런 식물인가 보죠. 네.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나. 여기도 이렇게 식물을 길게 늘여 드러놨어요. 참, 식물 싸게 인테리어 디자인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방에 향이 너무 좋아서 이게 어디서 나는 건가 했더니 여튼 보이시나요? 바캉스예요. 1층 방의 장점은 그냥 계단 안 올라가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자기 방문 열자마자 저렇게 의자 있고, 그리고 수영장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는 왠지 그냥 살짝 풀빌라 느낌.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하루 머물러 봤는데 뭐 이상하게 여기 다낭의 호텔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네. 수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세 내고 저 혼자 수영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1층 방 추천해요. 자, 조식 먹으러 내려왔어요. 조식 식당은 1층이에요. 성장 있죠? 여기 지금 로비로도 쓰는 곳인데 긴 테이블이 정말 이쁘네요. 아무튼 식사 시간은 제가 대충 알기로 6시부터 9시 반이라고 설명 들은 것 같고요.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쁘게 네, 너무 잘 정돈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리얼 종류별로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일반 물 보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뭐 라임 레몬탄 물 같고요. 우유. 그리고 옆에는 패션프루 주스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이 집 주스는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즈 보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티 같고요. 옆에 있는 건 커피 같아요. 뭐 설탕? 요거는 연유겠죠? 연유? 왜 카페소다 많이 먹을 때 넣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머핀도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 빵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은 요거 담백하고 맛있죠. 좀 달긴 하지만.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바게트, 반미가 보이죠? 한번 먹어봐야죠. 근데 반미는 이제 만들자마자 따뜻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식빵 보이고. 그리고 이거 막 용과, 아, 용과 자른 거. 많이 달지도 않으면서 그냥 잔잔하게 맛있어요. 깨 같은 거 씹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파인애플. 동남아 하면 파인애플, 망고죠. 그리고 역시 옆에는 망고, 맛있는 망고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 뒤에는, 이거는 죽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야? 요거는 볶음밥, 계란 뭐 마늘 볶음밥인가? 이거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 안에 보이듯이 간장이나 아니면 느엉망 같은 거. 여기 있죠? 좀 되고. 요거트, 예쁜 병에다가 예쁘게 담아놨고요. 그리고 상추. 그리고 햄. 햄이 퀄러티가 되게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옆에는 소세지인데, 네, 이거는 밀가루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는 뭐 버터하고 땅콩잼, 딸기잼, 뭐 오렌지잼인가 저거는. 네, 이렇게 보이고. 여기 뭐 소금, 후추. 그 다음에 이거 느엉맘. 아, 저 뭐야, 느엉맘. 우리나라 말로. 딱 좋아요. 뭐, 조식 먹는데 뭐, 종류 많아서 뭐야. 요 정도면 충분하죠. 아, 그리고 여기 물어보니까는 그날에 그 쌀국수가 있대요. 그래서 앉으면은 그 쌀국수도 한 그릇 갖다 주는데, 오늘은 그 뭐, 어묵 들어간 어묵 쌀국수래요. 소고기 쌀국수 나오는 날도 있고, 뭐, 뭐래더라? 뭐 분짜가 나오는 날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오늘은 어묵국수라고 하네요. 어묵국수는 제가 한시장에서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그리고 뭐, 계란이나 오믈렛 같은 경우는 얘기하면은 다 만들어준대요. 여기 옆에 있는 분이 식당이거든요. 저기서 다 만들어준대요. 자, 그러면 이제 전 설명 다 했으니까, 아, 배고파 죽겠어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먹을 걸. 자, 수영장 비율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침 조식이에요. 떠온 거는 조금씩 나왔는데 뭐 죽도 있고 볶음밥, 볶음밥에다가 간장 좀 뿌렸어요. 그래야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간장 뿌린 밥 옆에, 네, 이렇게 시폰 케이크라고 하나? 아무튼 요 케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머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망고하고 용고하고 파인애플도 봤어요. 어차피 9시 30분에 문 닫아서 지금 5분 남았거든요. 근데 먹고 또 가기 귀찮아서. 그리고 저 계란 하나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네요. 오이하고 토마토 데코레이션 위에다가 식물 같은 거 하나 무식해서 몰라 이름이. 그것도 계란에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트, 그리고 요거 맛있는 패션프루트 주스.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요 커피. 여기 커피잔이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 찻잔이죠. 그래서 안에는 제가 연유도 넣고 커피도 넣었어요. 근데 여기 직원이도 친절하게 얼음 필요하냐고 물어보길래, 예, 얼음 주세요 했더니 얼음도 이렇게 담아서 주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호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망고가 나온 데는 또 처음이네요. 망고가 너무 잘 익었어요. 너무 맛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있죠. 요거, 예, 요거 뭐야, 요거트죠. 이거 완전히 그릭 요거트. 너무 맛있어요. 다른 데에서 먹은 건 좀 많이 달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단맛이 하나도 안 나는 그 그릭 요거트 있죠? 그거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건 과일 찍어 먹어야 되겠네. 아, 저는 지금 이 수영장을 혼자서 전세 내고 쓰고 있어요. 와,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1층에 방 있는 사람은 손님 몇 방이 없을 때 거의 개인 전용 그 스위밍풀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영을 좀 해보니까 여기에 장점이, 일단은 호텔은 작잖아요. 위에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방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방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 호텔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물 사이에 이렇게 아래 내려와 빨리. 네. 아래 이렇게 수영장이 있으니까는 뭐 물론 이제 햇빛이 비치면은 뭐 사진도 잘 나오고 막 왠지 우리 동남아 놀러 온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좋긴 한데, 이게 이것도 어느 정도 곳이거든요. 예, 근데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네, 있고 요 사이에 수영장이 있으니까는 햇빛을 좀 막아주는, 지금 이제 해가 움직이면서 뭐 당연히 그림자 진 그 부분하고 햇빛이 있는 부분하고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조금씩 나겠죠. 네, 근데 이 좀 그늘이 있는데, 이 건물 때문에 그늘이 있는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또 좋잖아요. 시원하고 햇빛 받으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가뜩이나 피부도 안 좋은데. 자, 아무튼 저는 지금 피부가 거의 까만색이 다 돼가고요. 네, 동남아인화 돼가고 있어요. 아, 좋네요. 저 혼자서 여기서 쓰고. 아, 가볼까? 좀 움직여볼까요? 이쪽, 이 오른쪽은 여기가 이제 로비인데, 네, 로비고요. 이쪽은 여긴 방이고. 근데 지금 제가 걸어가는 방향 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깊어져요. 그래서 맨 끝에가 대략 한 150cm? 네, 그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점점 깊어지죠. 오. 근데 좋은 건 이렇게 나무도 있고요. 이 나무 꽃이 되게 이뻐요. 동남아 오면 그 하얀색 꽃 있잖아요. 가운데 좀 노란 거. 네, 그게 이쁜데, 지금 이 나무에는 꽃이 안 폈네. 폈는데 다 떨어졌나? 네, 아무튼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돌아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제 목까지 찼어요. 제가 키가 한 187 조금 안 되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죠? 아, 이쁘죠? 아, 저 혼자서. 그리고 저 맨 위에는 하늘이 보이고요. 아, 좋다. 제가 이렇게 혼자 놀고 있으니까 저 보더니 아, 타월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타월도 가져다 줬어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아, 이 민하우스 호텔 너무 조용하고 좋네요. 아, 베트남 부잣집에 와서 놀러와서 그냥 휴가 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저의 둘째 날 조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면 종류가 하루에 하나씩 바뀌어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 미광 면이래요. 보니까는 면에 뭐 마른 새우, 고기, 메추리알, 그 다음에 뭐 과자 같은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야채는 이제 여기 누들에다가 면에다가 넣어서 먹는 거니까 쌀국수에다가 숙주 넣어서 먹듯이 이렇게 먹는 건가 봐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이따가 또 밥 다 먹고 과일 먹으려고 빵하고 수박하고 용과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돼지고기 같은 거 한 조각 가져와봤고 떡, 그 다음에 야채. 와, 방금 또 스크램블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다 줬어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거는 여기 4층에 스파하고 마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아요. 좀 심심해. 들어가 볼까? 4층에서 수영장도 한번 좀 보고. 아, 이제 저는 체크아웃 합니다. 아, 방 너무 좋았는데. 자, 이제 또 다른 호텔로 이동을 해야죠. 고마웠어. 땡큐. 아, 아쉽네요. 여기 조용하고 너무 좋았는데.